한국의 어린 청소년들이 의료진들을 돕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고 기금을 마련해 오늘 인구부 병원에 전달했습니다. 뮤지컬, 노래, 춤과 랩을 좋아하는 한국의 10대 청소년 7명이 코로나19로 최일선에서 싸우는 의료진들을 돕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고 기금을 마련해 오늘 인구부 병원에 전달했습니다.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어린 소녀들이 코로나19 사태로 헌신하는 의료진을 돕고자 마련한 기금을 오늘 오후 뉴저지 인구부 병원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기금은 전달식에는 뉴저지 엘리자베스 모럴 스쿨 6학년 로엔 여빈박 어린이와 어머니, 인구부 병원 파운데이션의 데브라 알버니즈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기금을 마련한 7명의 어린이들은 각각 LA, 뉴욕, 한국에 거주하며 매주 금요일 온라인 인스타그램 페이스타임을 통해 소식을 주고받고 있던 중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함께 노래한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Ella, Evelyn, Ashley, Brigitta, Lucy, Ellen, Lauren 양 등이 사망한 배우 Paul Walker의 추모곡이자 가수 Charlie Puth와 Wiz Khalifa가 부른 See You Again을 커버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Oh, 이들은 이 동영상으로 온라인 고펀드를 통해 모금 운동을 펼쳐 당초 1,000불을 목표로 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4,090불이 모아지면서 한국 의료진들이 많은 인구부 병원에 도네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This is our first donation from Korean children. We could not be happier to receive it and thank them very much. 꿈이 많은 나이예요. 근데 뉴욕에서 뮤지컬 활동을 하면서 많은 배우들과 디렉터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쪽 방면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제 상상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저기 우리 병원, 앵그울 병원에서 한인 센터가 있어서 애들이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 위해서 펀드레이징 해줄 것 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전단식에서 이들 청소년들은 마련한 기금과 손편지, 손세정제를 전달했고 병원 측은 아이들에게 감사의 선물인 기념품을 선물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겨운 사투를 겪고 있는 헬스워커와 의료진들에게 준 아이들의 희망의 메시지는 우리 사회에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